지난 주말 가장 큰 소식이었습니다. 영화 배우 전도연 씨가 어제 사업가 강시규 씨와 화촉을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도연의 결혼식은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가 주례를 맡은 가운데 일가 친척과 지인 100여 명이 참석해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특히 어차의 결혼식은 삼엄한 경비 속에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전도연 측은 80여 명의 경호원을 동원해 취재진들이 예식장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는데요. 신부 전도연은 취재진을 피해 뒷산 산책로로 식장에 들어섰고 결혼식 중 끝내 행복의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서울대 공대 출신 사업가인 강시규 씨와 결혼한 전도연은 식이 끝난 뒤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고 비밀리에 출국장을 통과한 뒤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